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 주풍스TV입니다. 2023년 개미년을 맞이해서 오늘은 기토일간, 그러니까 기토일날 태어나신 분, 생일이 기토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2023년 토끼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기토일간뿐만 아니라 다른 뭐 띠라든지 아니면 다른 갑을 병정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날에 태어나신 분들 영상 올려놨으니까 혹시 불편하셔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기토일간뿐만 아니라 다른 거 지금 나머지가 지금 신금하고 개수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2023년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사주가 경우의 수가 무려 50만 개가 넘다 보니까 태어난 날 생일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내가 좀더 궁금하고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전문가에 의뢰하시든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신다든지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성실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는 맨 상단 위쪽에 있으니까 전화번호 보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 외에 다른 영상들을 보고 싶은 분은 찾아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토일 중에서 제가 기묘, 기사, 기미일 태어나신 분들은 영상 이미 올렸기 때문에, 이 날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이미 올린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나머지 기유, 그리고 기의 기축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상이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조금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사주나 운세 이런 거볼때단몇분 만에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자기의 운세 상담하면 20, 30분 이상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영상을 뒷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봐야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난 날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데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에서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 각 오행마다 또 양간과 음간이 있어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개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 기토일주, 기토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토일은 이렇게 총 6종류가 있습니다. 기묘, 기사, 기미, 그리고 기유, 기예, 기축. 그런데 여기 뭐 색깔이 알록달록한 거는 각 오행마다 해당되는 고유의 색깔이 있어서 그걸 표시를 한 거고요. 아래 지장간이라는 것은 그 지지에 있는 기운 속에 숨어 있는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천간의 기운이 숨어 있다 해서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 지장간이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은 내가 태어난 날의 일주와 개미년이 운세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좀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는 기본적으로 사주 해서 4개가 있고요. 그리고 8글자 2개씩 한 주마다 2개씩 있어서 8글자가 됩니다. 색깔은 고유한 오행별로 그걸 표시를 나타낸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23년은 개미년 토끼이기 때문에 내가 기토일날 태어나신 분들이 개미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일간 일주에 따라서 개미년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고 또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기토 일간 분들한테는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여기 24, 25, 26 이건 뭐냐면 내년 23년은 개미년이지만 24년은 갑진, 25는 을사, 26 병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화의 기운은 좀 붉은색. 그리고 목의 기운은 녹색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또 각자 오행별로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색깔을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되지만 크게 신강사주와 신약사주로 구분합니다. 신강사주한테 영향과 신약사주한테의 영향이 각자 달라요.
물론 뭐100% 다르다 이건 아니지만 크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토일에 태어나신 분이 신강하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은 신강하든 신약하든 편관과 편재가 들어오는 해입니다. 이 편관 편재는 뭐냐면 이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지만 육친 뭐 십성 뭐 이런 거라고 하는 건데 일단 뭐 직업운이나 재물운이나 아니면 뭐 승진 명예운 배우자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강사주는 그럼 어떤 게 신강하냐? 기토일에 태어났는데 비견겁재 편인정이니 뭐 네다섯 개 있으면 신강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그거는 한개 내지 뭐 두세 개밖에 없는데 뭐 편재정재 편관 정관 이런 것들이 또 대여섯 개 많으면 신약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강사주한테는 아주 좋다고 볼수 있어요. 23년은 재생관의 기운이다. 이건 뭐냐면 재물이 관을 생행을 해줘서 일적으로 비즈니스 영어 모든 자기가 하는 살아가기 위해서 활동하는 경제 활동이 좋아지고요. 또 직업적으로 일적으로도 결국 이 경제 활동이 좋아지면서 나를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죠. 상생이니까. 그러면 신강사주한테는 굉장히 23년 개미년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일적으로 운기가 상승을 하고 22년도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22년보다는 크기가 좀더 커요. 그래서 승진 명예운이 상승하고 투자나 거래, 매매운도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기토 신강하신 분들한테는 23년이 제일 좋은 한 해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운기가 있었는데 물론 무토도 뭐 나쁘진 않지만 기토가 좀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소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점점 회복이 되고요. 남녀 모두 이성운이 상승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썸을 본다 그래서 썸 탄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행재운도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운기는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도한 욕심은 좀 자제하시고요. 주변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한 해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신강한다고 하더라도 그 편관의 기운이 나를 좀 들이치기 때문에 물론 신강할 때는 유리하긴 하지만 직장 내에서 일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약사주는 이 재생관의 기운이 오히려 나를 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출이 증가하고 건강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기운이 빠지고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토에서 신약사주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또 이성과의 운은 상승하지만 특별한 인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내가 좀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집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운동을 한다든지 평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서 좀잘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이나 직업적으로도 사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실속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하는 거에 비해서 실속이 적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안 좋다. 그리고 평소 소심한 사람은 좀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건강을 특히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부인병 질환이 뭐 자궁이나 유방이라든지 아니면 비뇨기 계통 이런 거 그리고 골다공증 있는 분들 이런 거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직자는 좀 구하긴 하지만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구직자 다 일적인 부분에 좀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특히 자영업자는 관공서나 행정기관의 그 관계를 잘못한다. 물론 뭐 세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업원 관리 계약 관계.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지 잘못하면 그 일로 인해서 어쨌든 뭐 종업원이 뒤통수 쳐가지고 어디에 뭐 고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유, 기에, 기축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세분화시켜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은 계미년인데 이 계라는 것은 수의 기운이고요. 기토한테는 재물의 기운, 행재수, 편재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토일간한테는 일단은 재물의 기운이 좋다. 그런데다가 또 묘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목국토,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편관입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이거는 뭐 재생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가 관을 생하고 관은 다시 인성이 있으면 인성화가 있으면 또 관인상생이 되고 하는 날을 또 생하고 이렇게 순환상생이 좋게 되는데 어쨌든 일단은 이 관의 기운이 좀 강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단 관의 기운이 강하다 하더라도 신강한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작용할 가능성이 앞서 말씀드렸죠.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기일간인데 뭐 주변에 겁재라든지 비견이 많고 아니면 편인적인 말해서 신강하다 그러면 계수 자체는 결국 내가 극하는 기운이고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운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묘라는 것은 나를 제어 컨트롤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하면 반대가 되겠죠. 신약하게 되면 돈이 나간다든지 일이 잘안 풀린다든지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 운이 있지만 남자 만나도 오래 못 간다든지 아니면 신랑하고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건강적으로 조금 나빠지고 건강이 평소 괜찮다가도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나쁜 사람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약사주한테 불리하다. 그리고 돈을 빌려줘도 돈이 안 들어오고 받을 돈도 뭐 들어올 돈 맞들어서 안 들어오고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주식하면 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부동산도 매매 내놔도 잘안 나가고 이래서 신약은 조금 기본적으로 좀 불리해요. 하지만 신강한테는 좀 유리합니다. 신강신약은 앞서 말씀드렸죠. 자, 그럼 기유일. 기유일은 보면 지지에 식신을 깔고 있습니다. 유금은 식신이죠. 그래서 토생금 해서 식신을 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유일생들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뭔가 음식이라든지 만들어내고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나는 그런 재주도 많고 남자한테 인기도 많고 인물도 좀 괜찮은 사람이 많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년에 묘유충 23년 개미년에 묘유충이 들어오는 데다가 이 묘는 또 재살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자리에 충이 들어오는데 그 우리가 육친으로는 또 식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일부분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배우자하고 관계가 묘유충살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건강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유일생한테는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신강한 사주다. 그렇다 그러면 신강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물의 운기도 좋아지고 직업 일적으로도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강하려고 그러면 일단 월이 진술충미월이 돼야 되겠고요. 비견겁재가 진술충미월 또 화해 기운도 많아갖고 네다섯 개가 있어야 일단 신강하겠죠. 그런 사람한테는 좋지만 내가 신약하다. 기토나 축토 이런 거한 개, 진술충미 한개 내지 두 개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약하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왜냐면 식신까지 이게 깨져서 부딪히고 뭐 이렇게 돼 버리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유일생인데 천간에 을목이 떠 가지고 양쪽에서 나를 목국토에서 을목이 자꾸만 나를 극하는 기운이 있다 그랬을 때이 식신이 묘목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줍니다. 왜냐면 식신 재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토가 또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개더 있다 그러면 토생금 금기가 더 강해지면서 이 나쁜 기운이는 묘목을 가서 방어해주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주 전체적인 기운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알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단지 기유일 하나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해일생은 일단은 지지에 정재를 깔고 있는 데다가 해하고 묘는 해묘합, 그래서 해묘 목국토의 기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목기가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 재물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간에 재를 달고 오기 때문에 크게 뭐 재물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묘하고 해는 해묘 해서 삼합 반합의 기운으로 해서 목의 기운으로 바뀌니까 뭐 직업적으로 일적으로 명예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좋겠지만 일단은 건강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토라는 것은 위장 소화기계통을 나타내는데 이게 오히려 더 강력한 기운으로 나를 극을 하기 때문에 기유일생은 아니 기해일생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불리하다. 다만 경제적인 부분은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투자할 때라든지 부동산 거래 아니면 누구하고 돈 거래 이런 거는 어쨌든 정제가 합의돼서 사라지는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해야 되고 차갑고 냉한 음식 건강 이런 거는 좀 챙겨야 된다. 다만 남녀 공이 어쨌든 배우자 자리에 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성운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축일주는 록공공공이라 그래서 록에 공망된 사주, 좀 외로운 사주입니다. 그리고 사주의 기운이 전체적으로 좀 냉한 기운이 좀더 강하죠. 그렇지만 기축일주가 신강한 사람들한테는 이 개미오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좋고요. 또 하는 일, 회사에서 승진이나 명예 이런 게 증가하고 일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조금 신약할 때 기축일주 간녀지동으로 해서 축에서 배우자가 나를 좀 도와주는데 이게 또 묘목이 와서 극을 하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은 불리하겠지만 어쨌든 기축일 자체는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기토가 축토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이제 등용 득지했다고 하는데 세력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축 속에도 또 개신기라 그래서 편재가 숨어 있고요. 금전적으로 어쨌든 기축일주도 나쁘지 않다. 신강한 사람한테는 또 훨씬 더 유리하다. 다만 건강적으로는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뭐 냉한 사주에 또 개묘년 좀 냉기가 오기 때문에 차갑고 냉한 음식 이런 건 피하시고 건강관리 특히 위장 소화기계통이나 여성들은 부인병 계통 그러니까 신장 뭐 비뇨기 이런 쪽이겠죠. 이런 쪽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토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2023년 운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신금 그리고 개수일에 태어나신 분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기토일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시고 아울러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항상 사랑하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23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